차이가 납니다. 보습에 좋고 순한 성분 때문에 우리나라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이 화장품, 바로 산양유로 만든 화장품이죠. 산양유 생산으로 유명한 폴란드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정말 바르기만 해도 우윳빛 피부가 되나요? 글쎄요. 우윳빛 피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없어서 못 파는 건 확실합니다. 아이크림은 39,000원. 또 밤에 바르면 특히 좋다는 이 크림은 46,000원에 판매되는데 아이크림은 뭐 매진까지 됐다고요. 원산지인 폴란드에서도 이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모닝와이드 통신원 권윤관입니다. 여기는 폴란드 바르샵인데요. 폴란드 생산하는 화장품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자, 이번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 가격이 약 4,500원 정도 됩니다. 아이크림, 크림 두 제품 가격이 고작 5,000원 정도. 폴란드 현지에서는 아이크림이 단돈 2,100원이니까 한국이 18배나 비쌉니다. 한국으로 올 때 저기다 혹시 뭐 금을 추가로 넣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크림 역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비쌉니다. 이번엔 여성들의 향기를 책임지는 향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송혜교 향수라고 불리는 바로 이 향수. 무려 142년의 전통을 지닌 영국산 향수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도 이 향수에 반했다네요. 그래요. 이 윌리엄 왕자도 반했다니까 이 향수 가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향수가 한국에서는 29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고장 영국으로 가서 가격 확인 안 해볼 수 없죠. 여기는 영국. 영국의 향수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모두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향수는 인기를 증명하듯 바로 앞줄에 진열돼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Is it 100 milliliters or 75? 105파운드? 그런데 가격이 105파운드, 우리나라 돈 17만 원인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거의 절반이나 차이가 납니다. 거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되는 이유! 바로 화장품 하나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이 크림의 가격은 무려 1,500만 원! 외관은 크리스탈로 제작됐고 단 3개만 한정판으로 판매됐습니다.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에 들어있는 이 향수는 무려 2억 2천만 원이래요. 저 향수는 시향 한번 해보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떨려서 어디 뭐 뿌리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고가 마케팅에도 한정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앞세운 화장품의 비밀. 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 두 제품은 미백 성분은 물론 함량까지 같지만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달자 3.8배나 비싸졌습니다. 이 제품도 같은 성분과 함량을 가졌지만 프리미엄형이기 때문에 2.5배 비쌉니다. 마찬가지로 1.9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눈 속임이 정말 심하네요. 자, 이쯤 되면 화장품 원가가 궁금하죠. G브랜드 에센스는 4배의 가격 차이가 났고 19만 3천원에 판매되는 향수 역시 원가는 약 4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났습니다. 로션도 수입 원가에 비해서 약 4배 비싼 22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화장의 완성을 립스틱인데요. 한국 여성이 평생 사용하는 립스틱은 226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만 원이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립스틱의 원가 얼마일까요? 립스틱 평균 판매 가격은 36,714원이지만 원가는 4,673원, 8배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업체 관계자에게 그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수입 화장품들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내보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이 비싸더라도 워낙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것도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파는 뭐 일종의 하나의 고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화장품의 유통구조는 두 단계로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서 각각 폭리를 취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고가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으로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가을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이 한우의 비밀이 있습니다.